와츠 너무 약해. 와 너무 약. 와 상필 와 너무 약. 커피 좀 그렇네. 얘들 왜 불피로 나와? 돌겠네. 들어도 망했네. 양로 아 힘들구만. 거담 왔어. 쓰레기 캠. 다 망했다 저것때문에. 그레블린 때문에 다 망했어 진짜. 아 진짜 고레블린 때문에 다 망했는데.
영화 60딜. 이건 진짜 제로가 살렸네. 문화 안 나오는 게 워스트였음. 약한 건 사형이야. 약한 건 안 돼. 뭐야?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밖에 없는데. 강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쁘지 않네. 불만 많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야, 불 하나, 불 둘, 불 셋. 엘리트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이제 뭐 지워야 되지 근데? 이제 다 지웠나? 강화하면 되나? 그지 같은 놈들 나왔다.
1. 나무리 향로가 좋다지만 서러운 애들까지 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갈김이 제일 먼저인가? 그 다음 부복? 그 다음 정신수영? 아니 커담 밥 망치 다 나오네. 거지 같은 시대. 흡연이냐, 발굴이냐, 재련이냐. 원원 필요 없지 않나? 일단 정신수양 먼저 강화할까? 정신수양 마요 부복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등반하다 보면 뭐 교훈 나올 수도 있고 포션으로 때울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강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에잇. 부복색 그걸 피하네.
지울 거 존엄밖에 없는데? 존바. 이제 1코 명상 뜨면 이긴 건데. 1코 명상 대기방. 축성 하나 넣는 게 안정성은 확 올라가긴 할 텐데.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땡이. 저런. 나라 벌레 같은 놈.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만 줌?
어쨌든 일고명상 먹어야 되니까 다들 파밍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드랙 이벤트 삭제 필수. 못 먹고 가. 내 평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일단 나온 건 좋지만 표창 좋고 눈물거리 엄청 좋고 손절 마요랑 목으로 방어도 다 챙기면 되지. 손절 굳이 축성은 좀 땡기긴 하네. 유물 뭐 쓰레기 같은 것만 나와. 아니 표창은 잘 나오긴 했지.
나왔다. 보고 나왔는가? 양절곤 추 죽긴 하지. 땜. 아이, 정신 수렸었잖아. 인터셉트 당했다. 경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추월 마였으면 돼. 미친 딜바 진짜 개얼탱이 없네. 얘는 몹이고 나는 플레이어고.
하하, 죽어라. 잘 페이스. 작은 까까 오롯이. 보였는데 그냥 딴 거 다 집어치우고 내 평 부담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무한백을 굴리다 죽면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연골이 반겨준다고 한다. 난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다. 연골을 천국에 보내기 위한 여정. 근데 이제 뭐함? 현실 개척 지우는 게 맞지 않나? 마요 강화하는데도 방어도 되잖아. 사방어면 견바. 여기서 순수가? 아니 이제 지울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심장의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향권 해야 되나?
에이, 어? 팀포션. 이걸 맞네. 워처의 심장 묻었다. 간식 써도 되지 않음? 손이 가득 찼다. 아닌데? 손이 가득 찬 적이 없는데. 이 녀석 싸우는 중에도 성장하고 있어. 담배 5번, 밥 3번. 힘을 50이 주는 유물이 있다? 하이랜더 용영웅 완넘 오버킬 콤보. 오버킬 뭘로 해지? 아, 그 거인의 머리.